다윗에게는 아주 소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은혜를 갚고 싶은 대상이 이미 이 세상에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 로드발 그리고 이제 무비봇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지명이나 또 이름이나 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 또 로드발 요 이름에 대한 뜻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비보셋 할 때 이제 보셋은 이제 부끄러움과 관련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두 발을 절게 됐었던 사건 때문에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추측하곤 합니다. 로드발이라고 할 때 그 로드발은 다바르는 어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어떤 명사가 있을 때 그 명사 앞에 로가 붙게 되면 없다 혹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드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무비보셋 하면 다윗과 연관지어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나라를 평정하고 통일왕국을 만든 이후에 다윗이 생각한 사람이 무비보셋이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고대 왕국의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이제 다윗이 젊은 발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너가 평생 나와 같이 식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왕이 먹는 그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고 사울 집안에 있었던 온 집의 밭과 전토를 다 무비보셋이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건 다윗이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난 후에 굳이 그의 아들 무비보셋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은총을 베풀었어야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이제 생각해 본다면 이제 요나단이 이제 자기에게 베풀어준 우정 이상의 사랑을 아마 상기하지 않았을까. 좀 독특한 차원의 우정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요나단 같은 경우도 다윗이 아버지에게뿐만 아니라 만약에 자기가 왕이 된다면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다윗과의 우정, 약속을 생각해서 다윗을 돕는 사람이 되었고 다윗 역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물론 절름발이었지만 나중에 정적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요나단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아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참 이제 그 우정이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요즘 같은 세상에 내가 약속한 것 쉽게 잊어버리는 세상인데 그 은총을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게 다윗의 위대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오늘 여기가 이제 로드발은 아니지만 로드발을 생각나게 하는 이 황량한 이곳에서 다윗의 은총과 다윗의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의 역사는 순환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결국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죠. 오늘은 다윗이 받은 은혜를 성실히 갚기 위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은 황량한 땅 로드발로 떠납니다. 오늘 여러분들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명 기억하시고 오늘 나오는 인물 중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총을 베푼 곳. 은혜, 은총이라고 하는 말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이게 통일한 그 왕국을 이제 지배하는 치리하는 그런 통일왕국 시대가 열렸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던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면서 거기에서 통치를 하게 되죠.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 문화, 정치의 중심지가 됩니다. 아마 이제 모든 것들이 잘 되었을 때, 이제 힘을 가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쉽지 않은데 다윗은 시종여일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오늘 말씀의 이제 중요한 주제는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다윗을 우리들이 보게 될 텐데, 그 중간 과정에 은총으로 가는 길목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약 20년 넘는 세월이 흘렀어요. 다윗은 이제 37살이 되었고요. 이제 주변 나라에서 침략받는 그런 이스라엘에서 주변 나라를 다스리는 강대국이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0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엘하 5장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내가 잘나서 싸워서 이제 통일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것을 다윗이 알았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의 전성기를 시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중요한 주제,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일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뭐 조금 논리적인 비약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다윗의 삶에서 회복된, 다윗의 삶에서 일어나는 예배에 대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하 1장, 2장, 3장, 4장의 다윗의 인테그리티, 그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았고, 이제 5장, 6장으로 넘어가면서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다윗이 춤추었던, 아시는 거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는 게 좋겠죠. 우리 아버님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네, 들어, 이렇게 좋은 말 할 때 보세요. 네, 네, 제가 지금 힘드네요. 네, 자, 이제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묘하게도 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고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6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그 벳세메스로 가져오는데, 거기에서 법궤를 들여다보았던 사람들이 죽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못 가져와요. 그래서 어디에다 법궤를 놓냐면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서 법궤를 가져오는 것은 20년의 시간이 지나서입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세우고 난 이후에 그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법궤를 가져오는데,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들어갔을 때 소가 뛰놀므로 인하여 법궤가 쓰러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댔는데 거기서 죽습니다. 다윗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것이 두려움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법궤를 놔두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과 7장에, 사무엘하 6장과 7장에는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중요한 걸 배우게 되는데, 성경에는 말이죠, 이렇게 평행 본문들이, 동일한 사건들이 다른 부분에 나와 있는데,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기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3개월 만에 법궤를 찾아가지고 오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사무엘 하에는 나오지 않는데 역대기 15장에 나옵니다. 받아 적으셔야 가서 읽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역대기 15장을 읽어보시면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면,
법궤로 인하여 일어났던 무서운 일들을 바라보며 성경을 연구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율법을 봅니다. 법궤를 어떻게 옮기는 것인가? 아, 이거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구나. 소에다 이렇게 매서 오는 것이구나 라고 그것을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이후에 이제 다시 법궤를 가지러 갑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져오게 되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법궤를 통하여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알지 못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말씀을 연구하고 난 후에 율법을 다시 발견하고 나서 그 법궤를 기쁨으로 가져오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기독교 방송국에서 어떤 녹화를 하게 되었어요. 하다가 이제 패널들하고 아나운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귀신에 대한 것, 사탄에 대한 것, 이런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내가 경험한 건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성훈련을 인도하며 이렇게 만났던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막 귀신들하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 그래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 안 나가 뭐 했던 이야기들 막 이런 것들을 했더니 그 같이 듣던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오싹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귀신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쫓으셨던, 하나님은 이들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무엇을 들어요? 귀신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두려운 게 뭐냐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면 나에게도 들어올 수 있구나,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요.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리들이 올바른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드라마 성경을 좀 들어라, 성경 공부를 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요, 그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그가 춤을 추게 되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하 6장 20절, 다윗이 법궤를 가져올 때 일어났던 일이죠.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다윗이 춤추며 오는데 미갈이 다윗을 디스하는 장면입니다. 왕의 신분을 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다윗은 법궤를 가져온 게 너무 기뻐서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들을 인하여 다윗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은총을 베풀어요. 누구에게? 므비보셋에게.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다윗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자손들 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겠습니까? 고대 근동지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왕조가 바뀌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 이전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혈육까지도 죽여요. 왜? 화해 근원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다윗이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그의 인품이 어떤 사람인지,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혈육을 찾을 때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 시바를 통해서 그 므비보셋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떤 요나단의 은혜로 인하여 므비보셋에게, 사울의 혈육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먼저 조금 생각해 보고 가죠. 자, 사무엘상 18장으로 이제 가봅니다. 자, 우리 그동안 지금 10주 넘게 지금 사무엘상을 다 봤잖아요. 그죠? 지금 아는 이야기죠. 사무엘 17장 18장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영웅이 됨으로 인하여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죠. 자, 이제 그 이야기, 그게 이제 18장 1절부터 이제 다윗이 핍박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요. 근데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18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여러 번 구해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에 가면 결정적으로 생명을 구해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때부터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럼 사무엘상 20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초하루가 되면 사울왕이 신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만찬을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또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다윗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요나단은 그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냐? 너같이 훌륭한 사람을 왜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무서워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요, 에셀바위에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내가 아버지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만일 아버지가 너를 죽인다고 하면 너를 죽일 것을 알려줄 테니까 너는 도망가고, 만일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고 하면 나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화살 세 발을 딱 쏜 후에 하인을 거기에 보내서 내 이쪽으로 있으니 가져오라,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안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죽일 것이니 도망가라, 이런 사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확고했고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인을 받고 이제 다윗은 도망가게 되는데, 마지막 사무엘상 20장 42절에 그들이 맺은 언약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다 같이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지금 이제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도망가고 요나단은 다시 성읍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어떤 언약을 해요?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리라, 이런 언약을 하게 되었던 거죠. 만일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도우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그때 맺었던, 도망자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맺었던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여 내가 지금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또 다른 차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다윗에게 요나단의 은혜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법궤를 찾아왔고요, 그는 춤을 추었다고 되어 있는데, 법궤를 찾아왔을 때 다윗이 춤추는 장면이 사무엘하 6장 14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고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 에봇 기억나시죠? 지난 몇 주 동안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입던 옷이에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고 뛰어놀았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배 에봇을 입어요.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윗은 왕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신하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가져오고 그 가족을 하나님께 축복하는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에게서 들어요. 아, 이게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막 가는데 성경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나단이 축복했을 때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시편들이 여기에 근거해서 불려지기도 하는데, 사무엘하 7장 1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어떻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죠.
요나단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은혜와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로드발에 있는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죠. 자, 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난 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사무엘 하 1장, 2장, 3장, 4장, 5장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줬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 그들을 장사 지냈던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고 또 아브넬 장군을 장사 지냈고 또 이스보셋을 장사 지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그 정도 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다 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때에 사울의 후손 중에 하나를 찾게 되죠. 자, 사무엘하 9장 3절 그때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9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하니라.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성경을 쭉 들으면서 좀 마음에 좀 설교하기에 부담스러운 게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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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굉장히 좀 거슬렀었어요. 근데 이 시바가 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알고 시바를 들으세요. 자, 그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다리가 저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데 아직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사무엘하 4장 4절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자, 지금 므비보셋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 가문이 끝난 거잖아요. 그 아들까지 죽은 거예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될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제 정권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급히 도망가는데 유모가 5살 난 아이를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것, 황량한 것,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에 숨어 살고 있었어요. 아까 나왔죠. 로드발이라고 하는 뜻, 목장이 없다, 황량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로드발에 가서 므비보셋을 데리고 오는 거죠. 자, 어떤 마음으로? 자,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봅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자, 요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세요? 저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 므비보셋을 돌보겠다고 이야기할 때 므비보셋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세요? 그에게는 어떤 자존감도 없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죽고 나는 황량한 땅 로드발에서 숨어 살고 있는 나,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개도 그렇게 정결한 동물이 아닌데 게다가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것도 불결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에서 죽은 개 같은 나, 만지지도 않고 피해가는 나를 당신이 돌아보시나이까. 지금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순간 죽은 개 같은 므비보셋의 신분이 바뀌어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교회 목사님 하나가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박상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뭐 모르면 뭐 모르거나 말거나 있어요. 근데 그 박성원 목사님 가정이 아마 분당으로 우리 교회 왔을 때인 것 같아요. 그 장인 장모님이 저 모란시장에 가서 개를 한 마리 사요. 모란시장에서 개를 사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키우는 개입니다. 강아지를 하나 5만 원 주고 사줬대요. 근데 개를 키우려고 하는데 개 키우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개 성질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다시 가져가라고 이제 했는데 그 개가 홍역에 걸렸던, 난 개가 홍역 걸린 것도 처음 알았는데 개가 홍역에 걸리면 치사율이 80%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개를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불쌍해서 7일 동안 입원을 시켰대요. 근데 병원비가 102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5만 원 주고 산 개가 107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너무나 귀하게 잘 키우고 있다. 어쩌면 오늘 설교와 너무 잘 맞잖아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5만 원 주고 산 개를요 102만 원 주고 치료하니까 그 107만 원 되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개의 가치가 아니라 그 개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실 때, 사실 우리는 자존감도 없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다윗이요, 그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죽은 개같이 여겨지는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때에 그가 다윗의 식탁에서 다른 아들과 함께 밥을 먹는 다윗의 아들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은총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특송을 불렀던 고정곤 형제가 십자가에서라고 하는 찬양을 했었죠. 오늘 그래서 이 찬양을 골랐었어요. 오늘 말씀을 좀 마치기 전에 이 찬양을 한번 좀 같이 지금까지 이 은총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은총을 베풀므로 인하여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므로 그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바에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 보니까 사울왕이 죽고 난 후에 이렇게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시바가 다 가로챘던 것 같아요. 다윗이 시바에게 이거 므비보셋에게 주라고 이야기하고 므비보셋은 나와 함께 밥을 먹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시바는 사울과 요나단을 인하여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받았던 가로챘던 재산을 다시 뺏기게 되니까 시바가 나쁜 생각을 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계속되는 이제 사무엘라 말씀을 읽으면 16장, 17장, 18장, 19장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쫓겨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막 쫓겨서 죽음의 위협에 있을 때 시바가 다윗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므비보셋은 아마도 다윗이 물어봤어요. 므비보셋이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아마도 자기가 왕이 될 줄로 알고 아마도 므비보셋이 그런 역적모의에 가담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서 시바에게 므비보셋의 재산을 다시 그에게 다 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윗이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 궁전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서 므비보셋에게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므비보셋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도 시바가 거짓으로 나를 모함한 것 같습니다. 나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너희 재산의 반은 시바에게, 반은 너에게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른 어떤 이유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시바와 똑같이 재산을 나누라고 했을까? 전 두 가지 개연성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진짜 므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데 다윗이요,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시바가 거짓말을 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목숨에 위태로울 때 시바가 그를 도와줬던 그때를 생각하며 그때 했던 약속을 생각하며 시바의 거짓말을 알고도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텐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므비보셋이든 시바든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에게 행한 원수 같은 일, 그것을 다윗은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로 인하여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며 다윗은 은총을 베풉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신분을 바뀌어주고 우리의 신분을 바꾼 것은 원수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푼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들에게 잘못한 일, 그들이 우리에게 원수된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은총을 베풀지 못합니다. 근데 다윗은 은혜를 생각하며 끝까지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귀중한 믿음의 고백 시편 가운데서 많이 나오는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 은혜가 다윗으로 하여금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지금 이렇게 구치소에 가 계신 분이 있어요.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잘잘못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구치소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아둘람굴 다윗의 도망자 이 시간들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 권사님의 부인이 가족이 저렇게 앉아있는데 설교하다 얼굴을 보니까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둘람굴에서 억울하게 도망치는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이야기가 그분에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설교할 때 그분을 보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에 제가 구치소에 갔을 때 10분간 짧은 면회를 하는데 나오면서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제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방송으로 아마 구치소에서도 이렇게 방송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를 보고 나오는데 어쩌면 그 말씀이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그 설교할 때 권사님 생각내서 한 이야기라고. 그렇죠 목사님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그 구치소에서 그 권사님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권사님 이 구치소 안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분명히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설교도 구치소 안에서 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사무칠 때 우리가 은총을 베푸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으시지 내가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풀므로 인하여 그들의 신분을 바꾸어 주는 일들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셨나이까 말했던 그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다윗, 은혜를 기억하며 은총을 베풀었던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다윗을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 바꿔주셨습니다. 저주받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죄 많은 우리를 의인으로, 창기와 같았던 우리를 주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은총을 베풀 때 죽은 개만도 못한 므비보셋을 새롭게 바꾸어줬던 그 은총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바뀐 신분만큼이나 누군가의 신분도 바뀌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기뻐 뛰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손길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복되어 그 손길들 하나하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